대한민국의 경제를 탄탄대로 만드는 방법은 종이화폐를 모두 없애고 전자화폐로 대체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맑고 깨끗한 유리화 세계를 만드는 길입니다.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전자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. 그러므로 해서 공포만 하면 됩니다. 이제 전자화폐만 쓰는 것으로 지폐, 종이화폐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공포를 하고 화폐만 쓰는 시스템으로 하면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. 이 시스템은 이자가 필요 없고 세금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. 이 전자화폐 시스템은 이 전자화폐를 사용을 해도 전자은행에서는 전자화폐가 줄어들질 않습니다. 언제나 가득 차 있어서 줄어들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전자화폐는 서로가 네트워크로다가 연결이 돼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은행에서는 전자화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므로 이자가 필요가 없고 또 세금을 국가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한 국가에서 전자화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유용성이 좋음을 이제 알아보고 전 세계가 이 전자화폐를 쓰게 됩니다. 그러므로 해서 나라 간에 전자화폐로다가 금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국가 간의 환율 차이가 없어집니다. 그러므로 해서 이 금융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 침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모든 나라들, 전 세계가 금융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 공황이 오지 않는 아주 탄탄한 세계 인류의 금융 거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,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자 시스템을, 전자화폐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